안녕하십니까. 모터브레인즈 남양주 본사입니다. 오늘 택배 발송이 나갈 건데요. 여기는 경남 사천, 경남 사천이고 체어맨 3.6. 저희 구 피니쉬 모터 제품을 택배로 받아서 모두 장착하신 고객님이신데, 저희 지금 고스트 알파 100이 나오기를 너무 기다리셨다고 하셔서 지금 제품을 완성하고 바로 또 택배로 보냅니다. 이 고객님은 3.6이다 보니까 고스트 알파 100이 한 8개 정도만 하셔도 되는데, 저희 제품이 워낙 또 장착할 때마다 차가 틀려지니까 하는 김에 하시겠다고, 택배로 받아서 카센터에 가가지고 차를 좀 떠가지고 하는 김에 하시겠다고 고스트 알파 100이 10개, 그리고 100이 10개를 보내면 철밴드를 20개를 보내드립니다. 아, 철밴드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고객님들한테 철밴드 가격을 저가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고스트알파 100이 경남 사천으로 택배로 보내드릴 거고, 택배로 받으셔서 장착하실 때 카센터에 가셔서 차를 뜬 상태에서 저희랑 영상 통화를 하시게 되면 위치를 잡아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뭐 카센터에서 한 30분, 20분 그 정도면 다 장착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다이할 수 있는 분들은 진행하셔도 되고요. 택배로 받으셔서 장착한 이후에 장착한 사진들을 좀 찍어서 보내주시면 장착 위치가 괜찮은지를 또 안내해 드릴 거고, 택배로 고스트 알파 흡백기는 고스트 알파 흡기 백기는 택배로 받으셔서 장착한 이후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영상으로 장착 이후에 주행을 하시면서 차량이 변화된 거, 어떤 게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뭐 3분 이상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소중한 자료로 쓸 것이고요. 거의 고스트 알파 흑백이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어서 받는 조건의 택배를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착 이후에 시승하시면서 차량이 변한 것들을 영상에 담아서 보내주시면, 그걸로 또 저희가 영상 작업을 하겠지만, 일단 받아서 장착 이후에 꼭 그렇게 보내주시는 조건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요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영상을 짧게나마 좀 찍어서 변화값을 꼭 저희한테 다시 리턴으로 해서 보내주신, 피드백을 해주시면 소중한 자료로 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소정의 선물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요거는 경남 사천에 고스트 알파 100이 10개 오늘 택배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어맨 운전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고스트 100이 10장을 장착하고 오후에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 지금 산길을, 언덕길을 가고 있는데, 아, 차가 묵직한데도 가볍게 차가 올라갑니다. 지금 악셀에다에 발을 뗐습니다. 탄력 주행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악셀에다에 발을 뗐습니다. 아, 너무 신기합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에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기름 액셀에다를 많이 밟아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만 밟아도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이 나가고 있네요. 잠시 아주 기분 후 과속 좋아요. 방지턱에 있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참고로 제 차는 3600cc 사륜이라서 연비가 잘안 나왔는데, 아, 너무 좋아요. 시내 주행이야 뭐 제가
알아서 그냥 언덕 산비탈길 산비탈길 일부러 가고 있는데 아 너무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1500, RPM 1500, 1600. 네, 사장님. 사장님. 네네. 아, 이 차 언덕길. 네네. 산 쪽 그 산길 있잖아요. 네네네. 아, 너무 잘 올라가요. 너무 잘 올라가요. 확실하다. 네. 조금만 봐도 옛날에는 차이 안 나간다고. 네네. 막 그래서 막 앞질러 갔는데 네. 못 따라오는데. 아니 이 네. 산속을 산 언덕길이 비싸길 있잖아요. 네네. 아 거기 이 산이만해서 언덕길 그 가고 했는 조금만 봐도 네. 차고 올라가네요. 차고 올라가요. 맞습니다. 네. 출력이 그만큼 업이 돼가지고 조금만 밟아도 막 힘을 막 써요. 아, 예, 맞아. 악셀에다 네. 내려면 조금 한 대에서는 악셀에다 떼고 차고 네. 올라가고 떼는데도 차고 밀고 올라가는데요. 아, 그래요. 네. 힘이 많이 좋아집니다. 아, 이 배기가 희한하네. 아, 배기가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는 게 이제 배기 쪽이에요. 근데 이게 아~ 이제 알려지면, 그러니까 기존 고객들도 이미 우리 제품이 좋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 하고 또 예. 사장님처럼 반응들이 다 또 이건 또 뭐냐고 막 그러거든요. 아, 난 평기 뭐 시네지의 평이 같은데 뭐 나, 네. 이제 그 성능을 알아서 네. 그냥 뭐 안 그랬었는데 일부러 그 네. 언덕길 그 네. 산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언덕길 있잖아요. 네네. 아, 이게 잘 밀고, 아, 그게 밀어지는 느낌이 그건가 봐요. 네, 맞아요. 예. 네. 아, 그, 차들이 같은, 그, 뭐, 가속 방지턱 있잖아요. 네, 방지턱, 예. 네, 그거 넘고 나서, 네. 나는 이제 그, 속력을 또 올리려고 하면은, 네.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건 올리고 나서 바로 가는데. 바로 가요? 그냥 엑셀레이터? 네. 조금만 해봐도 이 악셀에다 뭐 좀 뭐 10이나 10 그 위치가 나오거든요. 가속 페달 위치. 그거 하면 그 하면은 보통 때는 뭐 25, 30 그리 밟아야 네. 위치 이제 그게 그 나왔었는데 지금은 가속 반지턱. 네네. 반지턱 넣고 나서도 조금만 네. 밟아도 그냥 차 올라가는데. 그렇게 돼요? 아마 연비도 좀 많이 좋아질 거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사장님. 연비 좋아질 것 같아요, 사장님. 네, 맞아요. 연비 좋아져요.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엑셀레이터를 그만큼 덜 봤는데. 네. 네. 그전에 그래도 연비 좋아지는데 장거리 뛰고 하면 할 것 같으면 연비 엄청 십몇 킬로 넘게 나올 것 같은데. 네, 나올 거예요. 나중에 뭐 기회 네. 되셔갖고 장거리 한번 뜰 때 체크해 보시면 예. 많이 많이 놀라실 겁니다. 아, 네, 신혜지에 이거만 해. 아, 지금도 언덕길 올라가는데. 예. 네. 아, 저 악셀 가속 위치가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면, 짜고 치는 고수들이라고 할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어차피 사장님 저 얼굴 한 번도 안 뵙고 택배로 다 받아서 제거 장착하신 분인데. 아, 이제. 그 평길이야, 뭐, 그, 뭐, 좋아지기 싶었는데. 그 좋아지는데. 네. 언덕길 막 그 산 고발 이런 데 있잖아요. 산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거기서 딱 편안하네요. 더 확실히 편안해. 너무 편하게 그냥 가죠, 그냥. 네, 아 힘도 안 들어요. 일단 네. 발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그 전에는 네. 그저 배기 그 장착하기 전에는 그래도 네. 옛날보다 자기 그 다 달고 나서보다는 달아 나서도 좋아졌지만 이 더
좋아지는데요. 네,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뭐 즐겁게 운전하시고요. 네, 동영상 찍었는데 네네. 중간에 끊쳐가지고 그냥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거 저 언덕길이 네. 그 산길 가는데 네. 그 거기서 차 안 다니기 때문에 네네. 찍었는데 혼자서 네, 잘하셨어요. 네, 그 오히려 이것도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나는 이거 처음이에요 이거.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